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남부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전설의 왕사슴벌레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이 왕사슴벌레는요 우리가 경기도 인근에서도 다 살고 있지만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채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의 사슴벌레인데요, 제가 오늘 왕사슴벌레를 자연에서 한번 채집을 해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자마자 나무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시큰이 있어요? 네, 시큰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왕사슴벌레가 굉장히 희소하지만 전국적으로 알게 모르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요? 뭘까요? 1령인데. 2령입니다, 2령. 2령이요? 애상가? 좀 작은데? 이런 나무에서도 사는데, 보통 왕사슴벌레는요 되게 굵직한 그런 나무에서 살아가고요, 우리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슴벌레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서 채집해보는 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건데, 부동액이 있어요? 차 있는데 애사할까요? 부동액이 있으면 왕사일 가능성도 있어요. 오자마자 잡나요, 설마? 근데 너무 작아서 이빨 턱을 구분할 수 있을까? 살살해. 자, 뭐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오자마자 애사슴벌레인지 왕사슴벌레인지 모르는 친구가 벌써 나왔는데, 자, 우선 시큰이 있으니까 살짝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여기도 나왔는데 애사 아니면 다우리아 같은데요. 도구가 없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아, 근데 이 나무로 봤을 때는 애사 아니면 다우리아다. 아, 자, 저쪽 나무에서는 애사만 나오는 것 같아서 옆에 나무를 보는데, 오, 시크니 크네. 이거면 넓적 아니면 진짜 애사다. 제가 이제 왕사슴벌레는 채집은 거의 5,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간다고 해서 맨날 잡는 것도 아니고 너무 먼 지방에서만 나오니까 시도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마음먹고 왔는데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러진 나무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는 나무를 부시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성충 나왔던 흔적 같은데, 사슴벌레는 하늘수는 보통 나무 안에서 성충이 되고 이런 데에서 성충이 되면 기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탈출공이라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나무를 잘 먹었다는 흔적이죠. 지금 눈이 많이 덮여 있는 설산에서 잡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왔을까요, 사슴벌레가? 두 마리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가요? 제가 이쪽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자, 시큰을 좀 잘 찾으면서 이렇게 부셔야 돼요. 그냥 모았던 왕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왕사 옛날에 잡았을 때 이런 나무에서 나왔어요? 네, 이런 뭔가 참나무 아닌 듯한 이런. 제발 나와줘. 오, 유충 하나 나왔다. 자, 여기에 유충이 한 마리 나왔는데 무슨 유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톱밥의 이 시큰의 입자를 봤을 때는 넓적 아니면 왕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왕사가 살아가는 곳이니까 한번 꺼내봐야겠죠. 근데 오늘 채집 목표 수량은 마리당 두세 마리씩이에요. 아, 마리당이 아니라 명당 두세 마리입니다. 그래서 딱 키울 많지만 잡아가고, 번식을 해서 좀 좋은 치질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번식을 해서 다시 여기 방생해주러 올 겁니다. 약속은 꼭 지켜요, 여러분. 야, 이거 시큰 진짜 맛깔나게 해놨네. 시큰을 아주 맛깔나게 해놨어요. 맛있겠죠? 아이고야. 아, 큰 유충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아니었습니다. 아, 잠깐만 나와봐. 옳지. 아이씨. 애사인 것 같은데 왕사는 아니네요. 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사슴벌레는 나오는데 애사슴벌레 위주로만 나오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 있을까? 나무를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데 죽어있고 썩은 나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왕사슴벌레를 만나려면 다분히 노력해야겠는데요. 뭐 이렇게 나무들이 쓰러져 있지만 굵직하지도 않고 해서 좀 애매하네요,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여러분들, 왕사슴벌레는요 이 구름버섯이라고 하는 이 운지버섯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것도 조금 얇아가지고 너무 아쉽다. 두터웠으면은 산란을 진짜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나무인데 아쉽구만. 그래도 한번 몇 개 쳐볼까요? 한번. 우와, 오, 뭐야, 여기 시큰. 혹시나해서 시큰이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좀만 양해 부탁드려요. 오, 여기 유충 나왔다. 제법 큰데? 사이즈가? 설마 여기서 나온다고? 오, 사이즈 크다. 오, 왕사인가? 오, 부동액만 차있네. 오, 왕사 같은데? 오, 왕사 같은데 왜? 어, 왕사네요 왜? 이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야, 적었다. 대포왕사예요. 수컷이다. 이것 좀 해서 좀 덜 흔들리게끔 해서 챙겨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둥액이 차 있고 이게 왕사슴벌레 수컷으로 추정되는 친구입니다. 지금 난수도 안 보이고 했는데 수컷 같거든요. 근데 이 부둥액이 차 있고 동면할 때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낙엽이라든지 나무 부스러기 또는 이런 시큰을 넣어가지고 가져가면 좋습니다. 여기 안에도 미생물이 있어서 숙박 사육을 할 때는 이 시큰을 섞어주는 게 적응하기도 좋습니다. 그 물생활 하시는 분들 물 키울 때도 미생물로 물 잡는다 하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죠. 이야, 되게 얇은 나무인데도 지금 삼령 유충이 나왔고 왕사슴벌레 맞는 것 같아요. 목질이 너무 좋죠. 한 나무 써도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어떻게 한 마리가 나왔냐? 대박 사건. 제가 살면서 왕사슴벌레, 애벌레랑 암컷은 잡은 적은 있었는데 수컷은 제 생애 최초입니다. 너무 깊어요. 성충도 한 마리씩은 잡아서 한번 볼 수 있기를. 근데 나무가 잘 안 보입니다. 나왔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엽적이다. 네, 이게 부동액이 무조건 차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용물이 이제 내장에 톱밥 먹은 거 나무 갉아 먹은 게 차 있으면 그냥 안 봐도 넓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를 한번 찾았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도 잘 썩었네요. 딱딱해. 너무 딱딱한데 이게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보통 자연에선 이런 나무가 땅에 묻혀 있으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균들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물러지면서 사슴벌레들이 먹기 딱 좋은 나무로 변하거든요. 그때 산란을 합니다. 야, 그래도 뒤돌려서 첫 번 쳐보니까 시큰이 하나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나무 있으니까 이리 와. 그렇지. 천천히. 왜냐면 사슴벌레 다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큰으로 봤을 때는 아까 시큰이랑 비슷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느낌이 좋아요. 오요요요요. 시큰 막 나온다. 이런 나무를 잘 찾아서 해야 되고 상당히 딱딱합니다. 오, 좋죠 좋죠 좋죠. 와, 이거 진짜 거의 100%인데 이게 왕사슴벌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큰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와, 야, 도롱뇽이 있네. 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도롱뇽인데 그럼 나무밑이나 흙속 안에 들어 동면을 하거든요. 색깔 너무 이쁘죠. 눈 같다, 눈. 자, 여기 시큰이 엄청 많았고 지금 계속 부시니까 이쪽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유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시큰이인 게 딱 눈에 보이시죠? 여기도 구멍 있는 것 같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요. 어딨니? 나와주라. 번식해서 50마리로 해줄게. 만들어줄게 얘들아. 우리 집 가자. 너무 단단해. 진짜 너무 단단해서 어휴. 이렇게 단단한 나무는 처음 해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시큰이 나와서 원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런 나무를. 아, 그래서 여태까지 왕사를 못 잡았었나? 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싹 파먹고 친구가 이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지금 애벌레가 있거든요. 와, 이거마저도 단단해요. 왕사슴벌레일 가능성이 크죠. 넓적사슴벌레도 이렇게 단단한 나무에서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잔말 말고 꺼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툭툭 치니까 이제 나왔는데 아이고야, 얘네 부둥액이 없네. 우선은 이렇게 봤을 땐 넓적사슴벌레로 추정이 되고요. 턱을 봐도 두툼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넓적사슴벌레 멋있는 친구가 나왔고 난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다른 친구들과 동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넓적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눕혀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굵기는 적당한 것 같고요. 오유, 굵기 좋네. 야, 오, 좋죠 좋죠. 야, 이런데 아래 보면 집게벌레도 있고 가끔 사슴벌레도 동면을 하거든요. 이 나무를 한번 좀 해볼게요. 야, 진짜 넘나리 힘든 채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와서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하니까 넘나리 힘들지만 그래도 자연 속에 와서 이렇게 제 취미생활을 조금 하면서 이 왕사슴벌레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데요. 아직 잘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유충이 있을 때는 꺼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와, 이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빼면 되는데 왜 사슴벌레 같지? 뭐 그래도 좋아요. 애사슴벌레도 좋아요. 자, 또 나왔네요. 애사슴벌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게 한 후에 꺼내야 되는데 자, 물어. 옳지, 좋았어. 자, 지금 부시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느낌의 유충이 하나 있는데 좀 작거든요. 좀 작은데 부동액이 차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유충 이거 꺼내려고 하는데 와,
설마 죽었나? 설마. 제발. 야, 여러분들 진짜 드디어 채집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 수컷이 나와줬네요. 그 크기가 좀 작지만 굉장히 이쁜 체형을 지금 지녔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한 4cm 좀 넘는 것 같은데, 유충 꺼내려고 하다가 사슴벌레 왕사를 잡았어요. 여기가 지금 번데기 방이고 껍질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대박, 제 생애 첫으로 왕사슴벌레 수컷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다니. 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희소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아, 이거 유충도 소중하게 꺼낼게요. 진짜 암컷 한 마리만 나오면 이제 채집 종료거든요. 야, 이거 왕사네요. 이것도 부동액이 차 있고 색감이 머리가 진한데 턱은 잘 안 보이지만 직감적으로 왕사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봤는데 딱 몸에 알맞게 잘 있었네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도 처음인지라 약간 감격스러우면서도 이 친구를 번식을 굉장히 잘해서 다시 이곳에 30마리고 40마리고 다시 풀어주러 오는 거를 꼭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진짜 자연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네. 오늘 우리 집 가자. 자, 나무를 부시다 보니까 여기 유충이 또 나왔네요. 와, 한 나무에서만 딱 잡고 복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딱 부동액을 딱 채우고 내장에 있는 거를 다 이제 소화시키거나 내뱉어 가지고 방을 만들었고, 여기도 유충이 한 마리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시큰을 파먹고 하는데, 목질 자체가 보통 산란목의 A급 산란목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나무 느낌의 나무에서만 왕사슴벌 유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대박. 여러분, 제가 아까 수컷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투고자 친구가 왕사슴벌레 암컷 한 마리를 채집을 했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다른 사슴벌레와 다르게 등쪽 보면은 줄무늬가 있는 게 왕사슴벌레 암컷의 특징이거든요. 소형 수컷한테도 나오기도 하는데, 나 왔습니다. 아, 여기서 나왔구나. 야, 대박 사건. 이 굉장히 조그만데 여기서 나왔어요. 아, 여기 암컷에서 나왔어요. 와, 대박 사건. 자, 이런 식으로 구멍들이, 탈출구들이 있네. 번데기 방이었던 것 같고. 왕사 맞아요? 그럴까요? 설마 없다? 오, 왕사 왔다. 오늘 채집 요거만 해도 충분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정대로 했던 채집 수량이 완료가 됐으니까, 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른 인원을 위해서 조금 몇 마리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와, 또 삼령 유충이 나와줬습니다. 암컷으로 추정이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같이 온 일행에게 선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채집을 했고 필요한 수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와, 왕사슴벌레 유충입니다. 그리고 일행분께서 채집한 건데, 이게 나무를 딱 부시니까 이렇게 있었대요. 여기를 딱 뽑아보자면 다리가 붉은 색깔이죠. 바퀴벌레 같지만 짜란,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인데 암컷이에요. 광택이 굉장히 좋고 다리가 붉으스름한 게 주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사슴벌레 채집을 대성공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왕사슴벌레 성충 한 쌍이랑 애벌레 두 마리를 가져왔어요. 왕사슴벌레는 제가, 와, 진짜 이번 연도에 채집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자연산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인데, 크기를 한번 재보자면 지금 대략적으로 쟀을 때 5cm가 좀 안 돼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는 한 4.8cm 정도 되고, 암컷은 대략적으로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컷 4 중반, 암컷 3 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무튼 이렇게 채집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사슴벌레 친구들은 아직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면을 취한 상태로 휴먼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통에 젤리 없이 아무것도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활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1-2개월 정도 휴먼기 성숙 시간도 갖추고 나서 산란 세팅을 하려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이쁜 친구들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 6cm만 돼도 이 내치가 상향 내치로 굉장히 이쁠 텐데, 대형턱일 텐데 지금은 보면 소형턱으로 내치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네요. 암컷은 왕사슴벌레의 주 특징인 이 줄무늬가 딱 보이죠? 자, 그리고 유충입니다. 여기 왕사슴벌레 3령 암컷 유충 2마리, 그 다음에 애사슴벌레 유충 1마리 가져왔는데, 이렇게 유충별 세팅해서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야, 여러분들 진짜, 와, 드디어 채집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
수컷이 나와줬네요. 그 크기가 좀 작지만 굉장히 이쁜 체형을 지금 지녔습니다.